안녕하십니까.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네, 받으셨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어디 할 차례냐면 저번 시간에 아마 그 교재 129페이지 할 차례 맞죠, 그죠? 129. 그다음에 그 전페이지 가시면은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은 다 했었죠, 그죠? 좌측에 그 128페이지 승수법, 수익률법 다 나갔죠? 나와서 오늘 이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자, 프린터는 이제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데요. 일단 저번에 나갔으니까, 지금 1번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림셈법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페이지 이제 128페이지로 가시면은, 이 문제, 1번 문제를 이제 풀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승수법이 네 가지 승수가 있었어요. 승수법이. 조순전후가 있었죠, 그죠? 조순전후. 그래서 조소득 승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순영업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라고 하고, 요게 자본회수 기간이었죠, 그죠? 네, 자본회수 기간, 자본회수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순 전후,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갔어요? 총투자액. 그래서 총투자액이 올라갔고요. 자, 그래서 총투자액이 올라갔습니다.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전후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갔죠? 지분투자액이 올라갔죠. 투자액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 요 앞에 걸 나눠줬죠, 그죠? 그럼 요건 조도둑이 내려가고, 자, 이건 무슨 소득이 내려가요? 순소득. 이건 세전현금수지가 내려가죠? 이건 세후현금수지가 내려가죠, 그죠? 그럼 오늘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총소득 승수는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총투자액이 올라갔죠? 네, 자, 세후로 나눠요? 총소득으로 나눠요? 손을 나누고, 2번이 정답이죠? 세전현금흐름 승수들은 무슨 투자액을? 지분투자액을 세전으로 나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은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돼요?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소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후는요, 지분투자액을 세후로 나눈 거죠.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순소득 승수법이 우리, 이게 그 자본회수 기간이잖아요. 그럼 순소득 승수법이 자본회수 기간이면 얘가 값이 클수록 자본회수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고 2번 문제를 갈게요. 수익률법은 역수관계라 그랬죠. 수익률법은.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수익률법에 순소득 승수와 역수관계가 종합 자본환원율이 있죠. 종합 자본환원율. 그럼 종합이 생략이 될수 있고 종합 자본환원율과 역수예요. 자, 그럼 오늘 프린트 2번에 보시면은 재무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에다 오른 것은 1번이 정답이죠. 종합자본환원율과 뭐와 역수죠? 순소득승수와 역수죠. 1번이 정답인가요?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부채감당률은 어떻게 되죠? 1보다 커야 되죠. 부채감당률은 우리가 순투부라고 암기하셨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을 무슨 서비스액으로 나눠요? 부채 서비스액. 자, 그럼 이거는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근데 이번에 가시면 부채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이 틀렸죠. 크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률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우리 128페이지 가시면은 그 총자산회전율이 있죠. 자, 그럼 총소득승수와 역수관계니까 자 총자산회전율은 제가 총총총이라고 암기하시라 했죠. 자, 그럼 얘는 다 총이 들어가죠. 그럼 총투자액에다가 위에가 총소득이니까 총총총. 그럼 총자산해주는 투자한 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이에요. 총소득의 비율이에요. 총소득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죠. 그다음에 채무불이익률은 제가 유형부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자, 채무불이익률은 낮아야 되죠. 그죠? 그럼 채무불이익률은 자, 따라서 유형부. 그럼 밑에가 뭐가 들어가야 되죠? 유효 총소득이 조득이 들어가고
위에가 영업경비하고 부채서비스액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부채서비스액이니까 밑에는 유효니까. 자, 지금 여기서 5번을 보시면 채무이익률은 순소득이에요? 유효소득이에요? 유효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페이지 가시면은 129페이지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의 영업분과 매각의 반영인데, 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다가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면 합니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지문하고 계산 문제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1억을 투자했다. 자, 지금 낸 거를 현가라고 하죠. 무슨 가라고 한다? 현가. 근데 만약에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1억 2천만 원은 현가예요? 내가예요? 하필 시장가치가 안 맞죠? 그럼 현가라는 내가 낸 거는 확실하고요. 1년 후는 불확실하니까 할인을 해야 되죠. 자, 그럼 할인이라는 건 내가를 무슨 가로 갖고 오겠어요? 현가. 그럼 나간 게 유출이고 들어온 게 유입이죠? 그럼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유입과 유출 따지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지표예요.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 자, 운영만 있는 게 아니라 매각도 있죠. 운영 매각 다 쳤고요. 운영 매각을 운영도 있고 처분도 있고. 자, 매기간마다 소득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다음에 세후로 따진다는 거. 그다음에 유입만 갖고 따져야 돼요. 유출도 따져야 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 현가가 들어가야 되고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그거 나한테 투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영가법이라는 거 가볼게요. 자, 순영가법은 순은 이제 공제한다는 거고요. 순 현재 가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요건 이제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가 처분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운영만 따져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죠. 빼서 우리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빼서, 자, 내가 만약에 1억을 들어갔다. 그 다음에 1년 후에 3억 3천만 원을 들어갔다. 3억 3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요. 3억 3천만 원을 할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할인율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사전에. 1 구하기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그럼 1 플러스 R에 N승이니까 1년이면 1승이면 요 R이 할인율이 되겠죠. 무슨 수익률로 할인하겠어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 이상 반영하죠. 그래서 항상 위험 보상받기 때문에 부를 극대화시킵니다. 자, 그럼 요거 10%라고 한다면 0.1이니까 1.1이 되니까 3억이 되죠. 그럼 3억에서 1억을 뺀 금액이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 요 금액이 뭐보다 커야 되죠? 0보다. 0보다 크거나 할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웃라인 잡고 갈게요. 수익성 지수는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그래서 이제 수익성 지수는 지수를 갖고 따져요. 자, 수익성 지수법. 자, 그래서 이 순영가는 net present value라고 하고, 이건 이제 PI라고 합니다. 이 지수를 갖고 따지죠. 그럼 항상 유입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눕니다.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죠. 자, 그러면은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출에 대한 유입.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 현가죠. 그죠? 만약에 얘가 이제 할인해서 3억이고 얘가 1억이면은 3배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지만 투자한다.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독립적일 때는 같지만 상호 배타적일 때는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A와 B를 봤을 때, 자, 순영가를 봤을 때, 자, 둘 다 2억이 나왔어요. 그럼 유입에서 유출을 뺍니다. 그럼 유입에서 유출을 빼게 되면은 3억에서 1억 빼도 2억이 되고
자, 6억에서 4억 빼도 2억이 되죠. 그러면 4억 투자해서 2억 뽑게 나요? 1억에서 2억이 나요? 그러면 유출이 적은 게 수익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가치 가산. 자, 이걸 더해서 합의되는 거는 순효값밖에 없죠. 그래서 요게 9억이면은 요게 5억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지수는요. 얘가 3이고 얘가 1.5배면 자, 요게 합쳐서 4.5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가치 가산은 순효값법만 된다. 지수라든지 수익률은 되지가 못하죠. 그죠? 금액만 가치가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부순일법이 좀 어려워요. 자, 내부순일법은, 자, 세 번째. 내부순일법은, 자, 내부수익률이 우리가 이걸 IRR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건 따라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게 만드는 할인율. 그럼 갖게 하면 할인율이 생기죠. 그걸 이제 이 요구순율은 재투자하고 얘는 그걸로 재투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게 하죠. 갖게 하면은 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자,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의 요 할인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건 요구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사전에 요구 수익률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건 어떻게 구했어요? 자, 지금 1억을 밑으로 깔고 요 차이가 수익률이죠. 2천만 원이니까 얘는 몇 퍼센트가 수익률이다? 20%죠. 20%만 알아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야 돼요. 요거 가져와야 되죠. 그럼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 되죠. 자, 그럼 얘는 유입과 유출을 갖게 하니까 순효과를 그냥 해요. 0으로 만들어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겠죠. 한번 가볼게요. 자, 펜 들어보세요. 일단 체크는 해놓고. 자, 129페이지 가시면은 개념 있죠, 개념. 개념을 보시면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무슨 가치로 할인했어요? 자, 그러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현금 흐름을 분석했죠. 자, 그러면 세후로 따지다 그랬죠. 그 다음에 투자 판단은 이제 현금 흐름 현재 가치 환원하고 결정합니다. 자, 그럼 순효값 한번 갑니다. 의의가 중요합니다. 장래 기대되는 세전이에요? 세후 소득이에요? 현재 가치 합과와 최초의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값을 서로 비교하죠. 그래서 나간 거는 항상 지분이 됩니다. 자기 지분 돈이 나간 거기 때문에 빼는 건 지분을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비교합니다. 그럼 유입배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빼서 순효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자금은 기각하죠. 특징 갑니다. 순효가법은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순효가가 0이면 단일 투자했던 수익성 지수도 1이 되겠고요. 자, 동일한 현금으로 투자하더라도 요구수익률이 주관적이잖아요. 그럼 수년제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가시면은 항상 수년제 가치법만 가치가산이 되죠. 그죠? 가치가산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러니까 금액을 더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수익률을 10% 20% 30%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산은 어떤 법만 가능하다. 다른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수익성 지수법 나와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돼요? 그냥요, 유입을 유출로 나눠요. 현금 유입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1보다 커야 되죠. 1보다. 그래서 현재 가치 기준으로 투자 1원당 수익금을 나타내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 자, 얘도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죠. 그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초기 현재 투자 금액이 어떻게 돼요? 적은 사업일수록 높은 수익성 지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순효가법이 투자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한다면 수익성 지수가 우수합니다. 자, 그러면 내부 순일법은 어떻죠? 아까 예상된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그냥 해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 순효가를 뭐로 만들고 0, 수익성 지수를 1. 그럼 내부가 요구보다 커 날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죠. 특징, 내부 순일법은 사전으로 요구 순위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나번에다가 이제 베펼쳐 보시는데, 자, 저번에 이제 회계적 수익률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그럼 두 개의 대안 중에서 이 내부 수익률법은 고려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니다. 회계적 수익률에다가 밑줄 치시면, 자, 이건 장부상이기 때문에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네요. 자, 그러면 A와 B가 있을 때 만약에 1,000원을 투자해서 500원을 벌게 되면 둘 다 50%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안죠. 그럼 보세요. 고려한다면은 1년, 2년, 3년 만약에 자, 1년, 2년, 3년에 100원 들어오고 100원 들어오고 나중에 300원 들어오는 게 좋아요. 초기에 금액이 많은 게 좋아요. 초기 금액이 많은 게 낫죠. 갈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커집니까? 커지죠.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0.9, 0.8, 0.7로 하게 되면은 갈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커지어서. 그죠? 우리가 지금 돈 100원이 좋아요? 1년 있다 좋아요? 2년 있다가 100원이 좋아요? 1년이 낫잖아요. 90원이니까. 그런가요? 그럼 초기에 적은 게 낫다? 많은 게 낫다? 많은 게 0.9, 0.8, 0.7을 임의적으로 일시분 현가를 곱한다면 얘는 37이 210원밖에 못 가져가는데 얘는 270원을 먼저 받을 수 있죠. 그죠? 그 후기에 많은 게 낫다? 초기에 많은 게 낫다? 그래서 사업기간 초기에 현금률이 많은 게 후기에 많은 것보다 이 화폐 시장 가치에 대한 내부 순위이 높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순영가하고 내부 순위법 중에서 어떤 게 우수하다고 암기하시라 그랬죠? 순영가가 낫죠. 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순영가법은 요구 수익률로 내부 수익률법은 재투자를 내부 수익률로 하기 때문에 자, 내부 수익률은 예상 평균 수익률이기 때문에 아까 요구 수익률은 아까 기회비용이잖아요.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순영가법이 낫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자, 최소한 요구 수익률만큼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주고 투자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얘는 자체적으로 20% 나온다고 해서 다음엔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더 우월하다? 순영가. 특히 항상 불을 극대화시키는 거는 순영가는 투자 자금이 하나 투자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 자산에 투자하든지 수익이 극대화되잖아요. 근데 내부순위 사용할 경우는 그렇지 않고 내부순위는 하나가 생겨서 여러 개 복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 개 생긴다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순위를 계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가세요. 그냥 순영가가 우월하다고만 나오지 왜 그러냐는 안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수원효과가 더 낫다. 그리고 오른쪽에 양 동그라미 5번에 표표쳐 보시면 단일 투자안의 경우는 순영가 수익성 내부에 의한 결과는 동일하지만 순영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단일 투자할 때는 결론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A에서는요. 순영가가 2억이면 투자하시죠. 그러면 이건 그냥요. 유입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수익성 지수 3이 된다는 건 1보다 크죠. 그래서 단일 투자할 때는 결론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단일 투자할 때 순영가가 당연히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요. 내부가 요보다 커야 되죠. 그죠? 단일 투자에서는 그렇습니다. 요보다 커야 되고. 근데 만약에 순영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도 1. 내부도 요거와 같겠죠. 만약에 유출이 크면 순영가가 0보다 작죠. 그럼 수익성 지수 1보다 작고. 요거가 더 크니까 기각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상호 배타적일 때는 하나 투자만을 선택하는 경우에 순영가 내부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순영가가 더 타당성이 있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박스는 아직 보지 마세요. 만약에 이 저자분께서 아마 문제집에 다루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더 지금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 위에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제가 기출이 됐거나 아니면 나오는 거는 해드리는데 요건 아마 문제집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 다루지 마세요. 다루지 마시고 넘겨보세요. 저번 시간에 회계적 이익률법도 했었죠? 안 했었나요? 안 했어요? 자, 회계적 이익률법도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해요. 그럼 이익이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장부상의 세후 연평균 투자 기대 수익을 해당 투자의 연평균 순 자본 장부가격으로 나누는데 이건 계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고 회계 장부 그대로 이용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익률은 적게 나와야 됩니까? 많이 나와야 됩니까? 그럼 목표에 든 것보다 많이 나와야겠죠. 그죠? 화폐 시장 가치를 생각했다, 무시했다. 또 이건 이제 장부상이니까 자본적 지출은 그 내용 요소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이 되므로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또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건 시험 문제 그냥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오늘 페인트로 가셔서 제가 팁을 드리면 3번 문제 보세요. 3번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어디든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132페이지 밑에 나와있던 어디든 필기를 해보시면 자, 우리 할인기법을 골라내는 방식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할인기법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할인이냐 아니면 비할인이냐를 봤을 때 굳이 비할인기법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할인기법이 지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가 내부 지수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연평균이라는 게 붙는 순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순효과법. 순효과법.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현가가 붙으면 고려합니까? 고려하죠. 현가해수기간법도 고려하죠. 그죠? 이렇게 현가해수기간법. 현가해수기간법도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하고 지수가 들어가면 고려해요. 좀 전에 봤던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도 고려 안 한다, 고려한다. 고려하죠. 수익성 지수도 고려하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 수익성 지수법도 고려한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걸 굳이 암기할 필요가 있나요? 이 세 가지 들어가는 것만 고르면 되나요? 그래서, 따보세요. 현가, 내부, 지수. 이게 아닌 게 할인기법이 아니죠. 그럼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자, 몇 번? 4번인가요? 순효과법은 고려하죠. 해수기간법은 단순히 생각됐지만 이건 그냥 해수기니까 안 들어가고 내부수익률법은 내부가 들어갔잖아요. 수익성 지수도 지수 들어갔고 회계적 수익률 아니니까 니은하고 미음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셨죠? 이렇게 가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넘길게요. 부동산 금융으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 파트로 갈게요. 가셨습니까? 부동산 금융은 나온다면 한 5에서 6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찍어드린다면 우측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죠. 이 저자분이 메자닌금융을 뒤에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테마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좌측에 보시면은 밑에 주택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죠. 주택금융은 이제 의미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금융은 금융론은 나온다면은 5에서 한 6 문제인데요. 자, 자금의 융통인데 부동산으로 간다는 거는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보통 주택금융이 주종을 이루죠, 그죠? 그래서 밑에 주택금융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금융에 자, 주택 소비금융하고 주택 무슨 금융이 있죠? 개발금융. 자, 이것도 이제 한번 감정평가 시험에 나와서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한데. 자, 소비는 소비자한테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수요자 금융입니다. 수요자. 주택의 수요를 넓히는 거고. 주택 개발 금융은 소비자한테 빌려줘요? 개발업자한테 빌려줘요? 자, 이건 공급자 금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소비금융의 대표적이죠. 자, 그러면은 이건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줍니다. 서민. 그래서 은행이 저당을 잡잖아요. 저당대부로서. 자, 우리가 보금자리론 같은 장기절이에요. 자,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일시불로 대부해주고 상한은 장기분할상환하겠죠. 그죠? 장기분할상환. 장기분할상환입니다. 분할상환. 그럼 단기예요? 이건 장기예요. 절이죠. 그죠? 근데 개발금융은 건설업체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건설업체한테 건설업체한테 빌려줍니다. 자, 이건 이제 건축대부라고 그래요.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주거든요. 건축대부. 그럼 아직 다 안 지었으면 자, 감리회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1층 짓고 2층 짓고 단계적으로 빌려주죠. 그럼 일시불 대부예요? 단계적 대부예요. 단계적 대부고 장기분할 상환이 아니라 일시불 상환. 일시불 상환. 일시불 상환이고 자, 그 다음에 장기가 아니라 단기. 저리가 아니라 고리가 되겠죠. 자, 그냥 체크만 하세요. 소비금융은 어떻게 됩니까? 저당대부 체크하시고 주택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어때요? 대출 조건이 장기절이며 일시불로 대출해주고 상한은 장기분할하죠.
그다음 주택개발금융은 건축대부예요. 그래서 이 건설업체가 건축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해서 소비자금융에 비해 대출기간이 짧고 이자율이 높죠. 그다음에 건축대부는 단계적으로 제공하죠. 완공과 더불어 일시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자치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주택금융의 기능은 주택의 자가 소유가 많아지겠죠. 주택 공급도 많아지겠고 우리가 주택 자금 조성은 왜 청약제도 같은 거 들어오셨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주택 자금을 또 조정할 수가 있고 또 거래를 활성화, 경기 조절인데 기능은 그냥 거의 오른 질문만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분금융, 부채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프린트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9번에 나와 있는 지금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9번. 프린트 이제 9번인데 자 세 가지예요. 지분금융을 찾아라, 부채금융을 찾아라, 메자닌금융을 찾으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135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135페이지로 가시면은 지분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지분금융 들어갑니다. 지분은 내 거죠. 자 그래서 이거죠. 가만히 편안하게 들으시면 내가 개발회사인데 자금을 융통하려고 그래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땡긴 건 그냥이요. 이거는 타인 자본을 조절한 거예요. 부채금융이죠. 근데 내 주식을 팔았어요. 그럼 내 지분을 판 거죠. 그래서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금융은 투자자를 모집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서 자신의 재산을 매각해서 투자받는 방식으로서 주식을 발행하죠. 그래서 지분 투자자는 지분 주권을 받고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배당 수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 자기 자본 조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돼요?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배당을 먹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신디케이트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신디케이트. 자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그 신디케이트 회사가 출자증권을 발행합니다. 출자증권. 그래서 얘는 한 번도 깊숙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지분금융인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밑에 부동산 신디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체크만 하세요. 그냥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자본을 출자해서 채권형이다, 지분형이다. 지분형이고 리츠 같은 거는 주식에 투자하지만 얘네들은 직접 얘네들한테 투자자한테 소유권을 등기해줘요. 그러면 간접이겠어요? 직접 투자겠어요? 직접 투자죠. 찾았죠. 그죠? 그 부동산 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3호. 3호는 개인 모집이고 공개는 공개 모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일단은 밑에 가시면은 양가로 1번에 이제 파트너십으로 주로 합자회사인데 투자자는 유한 책임이라고 돼 있죠. 자기가 출자한 금액만 책임을 줘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이라고 돼 있나요? 관리 운영에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편지를 쓸 때 투유라고 하죠. 투유. 투유. 따로 투유. 그럼 투자자는 무슨 책임? 유한. 개발업자는 무한. 이렇게 보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한 번도 출제가 되니까 얘는 무슨 금융이라만 알고 가시면 돼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강의는 하는데 신디케이트 갖고 장난치진 않아요. 조인트 벤처라는 단어가 있나요? 조인트 벤처는 벤처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금융기관이 어떻습니까?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신디케이트는 수많은 소액이지만은 조인트는 소수의 개인 투자자가 여기 조인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금융기관이 그냥입니까? 지분권을 갖습니까? 그럼 당연히 지분금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분금융만 가져가세요. 조인트 벤처. 그걸 끝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술할 거지만 위에 보시면 부동산 신디케이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리츠라고 아시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리츠 투자회사입니다. 그럼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이 주식 리츠라고 하죠. 리츠고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금이 발행하는 증서를 지분증권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리츠 펀드라는 단어가 있나요? 펀드? 펀드 찾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 펀드가 나와도 지분이에요. 펀드
A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공모에 의한 증자라고 나왔거든요.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주식을 공개 모집해서 공모에 의한 증자가 나왔었어요. 자, 그럼 이건 거의 다 그냥이에요. 주식이에요. 주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다음 번째,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펀드. 공모에 의한 증자 나오면 이건 다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넘기시면은 부채금융 위주로 가졌으면 해요. 왜냐면 부채는 찾기가 쉽거든요. 채자가 빌리채자이기 때문에. 합니다. 자, 부채금융이라는 이 채차가 빌릴 채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라는 거는 타인 자본 조달이죠. 그죠? 남에게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에요. 그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는 거 자금을 조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행 가서 제 부동산 가지고 돈 빌리려면 그냥요. 저당 잡아요. 담보를 잡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차용증을 써주죠. 이 채자가 빌리 채자니까 채권이나 사채가 나오면 다 부채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단어를 찾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금융은 저당 설정, 사채 발행, 타인 자본 조달하죠. 그래서 부채금융은 저당금융 나오면 부채죠. 근데 담보신탁을 한번 적어 놔보세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는데 신탁증서금융입니다. 신탁증서금융을 담보신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담보신탁. 담보신탁. 자, 그래서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위탁자가 신탁회사한테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요. 그럼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위탁자가 이 수익증권을 가지고 은행에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질권을 설정해요. 뭘 설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담보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수익증권을 질권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 질권으로 그 증서가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쭤볼게요. 부동산 담보입니까? 이 증서를 담보로 갑니까? 그래서 부채금융이에요. 담보로서 맡겨서 돈을 빌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신탁증서금융에는 담보라는 얘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신탁이다? 담보신탁. 그러니까 신탁증서금융 나오면 담보신탁으로 고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작년에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갈게요. 헷갈리는 게 부동산을 담보로 가게 되면 저당권 설정해서 담보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왜 신탁으로 요새 많이 돈을 빌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내가 토지 소유자고 내가 이 부동산이 있으면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요. 사실상 형식상. 부기득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신탁회사는 나한테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그냥 은행에 가요. 그럼 얘는 이걸 증서를 질권을 잡아요. 여기서 지네들이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담보로 해서 나를 돈을 땡겨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담보입니까? 이 증서입니까? 증서를 담보로 잡아서 질권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신탁증서금융이 나오면 담보신탁이랑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따가 신탁증서금융 나오면 무슨 신탁? 담보신탁이라고 이따가 제가 해놓았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좀 주의 있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지분금융과 달리 이자가 나오겠죠. 금융비용이 발생하고요. 자, 그래서 부채증권으로 이제 발행하겠고 채권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ABS라는 단어와 MBS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ABS와 MBS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MBS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ABS는 주구장창 나오는데 자, 이거를 잠시 여러분들 넘기시면은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페이지 가시면 145페이지죠. 맨 밑에 가시면 ABS라는 단어가 있나요?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는 자산, 어셋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화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얘를 어떤 학자가 시험에 따라서 자산 유동화 증권.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해서 현금화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시험 문제가 만약에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온다면 자 여기는 담보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자산 유동화 증권에. 이렇습니까? 그럼 ABS 자산 유동화 증권 나오면 자산 담보부 증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를 해봤죠. 그럼 이것도 그냥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죠. 그래서 이왕 간 김에 자산은 좁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에요? 부동산도 들어가잖아요. 매출 채권도 들어가고 유가 증권도 들어가고 주택도당 채권 있죠. 요 주택도당 채권 찾았습니까? 요게 이제 MBS에서 채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어? 근데 우리가 가볼게요. 자, 지금 페이지 가시면은 148페이지로 가보세요. 중간에 MBS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거는 자산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을 모기지, 저당 잡아서 백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택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자산이 넓은 개념이에요? 자산. 그러면 ABS 안에 MBS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이것도 주택 저당 담보 증권이니까 얘도 부채금융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 종류가 다 부채인데 우리가 MBB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MBB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얘는 되게 효자한 게 주택 모기지가 저당 담보부 채권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저당 담보 채권이 다 들어갔죠? 그럼 부채금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넘어올게요. 제가 136페이지 ABS를 보여드리면서 글로 갔죠? 그래서 ABS도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 그 다음에 참고해보시면 주택 상한 사채에 사채가 붙었잖아요. 사채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부채죠. 건설업자가 발행한 채권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보증 사채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겨보세요. 메자닌 금융을 D로 빼놓으셨더라고요. D로 한번 가보시죠. 메자닌 금융을 D에다 놓으셨더라고요. 168페이지에다 놓으셨더라고요. 168. 168페이지 가시면 메자닌 금융이 있나요? 자, 이건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라고 돼 있죠. 그럼 그냥 해요. 혼합형이에요. 혼합형. 혼합형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얘는 메자닌은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라운지를 얘기를 해요. 중간,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혼합형입니까? 그러면 지분의 성격도 갖고 있죠. 주식의 성격도 갖고 있고, 이 주식과 채권. 채권은 부채잖아요. 그 부채의 성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적 성격이 되겠죠. 자, 이거를 무슨 금융이라고 한다? 메자닌 금융이라고 그래요. 메자닌 금융.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나요? 아,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내용을 안 집어넣으셨어요. 그죠? 전환사채.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전환사채는 간단하게 필기, 간단하게. 자, 원래는 얘도 채권으로 발행을 해요. 뭐로 발행한다? 채권. 채권으로 발행했는데 이 채권을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줘요. 그럼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죠? 주식 전환. 그래서 무슨 사채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전환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에 부여된 채권이에요. 그럼 두 가지 성격이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신주 인수권 부사채도 사채와 주식이 들어가 있죠. 자, 이것도 처음에는 채권으로 매입을 해요. 채권으로 매입을 해서 나중에 신주로 받을 수 있는 주식 인수권을 줍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요, 주식으로 돌려줘요. 그러면 두 가지 성격이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주식, 신주를 받을 수 있는,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채권이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오냐? 제가, 자다가 태풍이 와갖고 전봇대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따라서 전신주에 매달린. 매달린, 매달린. 아시겠어요? 전신주 매달린. 그래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나오면 매전임금 요청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이건 빨리 9번 문제 풉니다. 스타트.
지분금융은 몇 개일까요? 세 개죠. 조인트벤처 지분이죠. 자산유동화증권 ABS 부채. 부채죠. 부채입니까? 네. 주택상한사채 신탁증서금융 담보신탁 부채. 공모의한증자 지분. 신디케이트 지분. 전신주의? 그러면 매자닌금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지분만 보면은 세 개가 되겠죠. 유력합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게 지분을 찾아라, 부채를 찾아라, 매자닌을 찾아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팁을 드려볼게요. 자, 지분금융을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자, 저당, 담보, 채권, 사채가 나오면 다 부채죠. 그죠? 그다음에 신탁증서금융 아까 담보신탁을 해갖고 ABS만 주의하시라 그랬죠. 그죠? 그럼 부채만 찾아볼까요? 다음 이제 주택상한사채, 담보신탁. 자산유동화증권이 ABS가 요거는 자산담보부증권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니은하고 디귿이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와 조인트벤처 공모의한증자는 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전환사,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는 매자닌금융. 고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는 그냥 보세요. 제도권은 이제 제도상의 이제 공공자금 같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라든지 농협, 은행을 통한 거고요. 뭐 민간자금도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를 통했어요. 근데 비제도권은 제도적이지 않죠. 그래서 전세금융이나 이제 전세자금은 은행이 낀 게 아니잖아요. 그 전세자가 와서 그냥 돈 주잖아요. 그죠? 만약에 또 선분양도 어떻습니까? 선분양하게 되면은 건설회사가 그냥 계약금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거치지 않고 그냥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라는 자체는 어떤 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넣게 되면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얼마까지 보호가 되죠? 5천만 원까지 되죠. 그런 게 제도예요. 그죠? 그런 게 제도로 어떤 법적인 그런 보호를 받는 게 제도인데, 이런 비제도는 어떤 그 금융기관이나 어떤 기관의 제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건데 참고만 하시고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자, 이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설립하여 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향상을 이뤄준다. 근데 어떤 게 나왔었냐면 기금의 용도에 미음번이 나왔었어요. 자,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를 이하로 가야 되지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초과합니까? 이하입니까? 요게 나왔었어요.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그래서 2절 구성은 이제 이건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그래서 오늘 그 했던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아까 문제 푼 거 있죠? 그 위주로 좀 공부해 보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